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치 그 마지막 파트 조건 기한 하고 오늘 프린트 나갈게요. 자, 조건 기한 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요. 자, 한 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몇 문제요? 자, 한번 자. 조건 기한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번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시면 자, 패스하면 자, 이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아파트를 만원대 주는데,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패스 못하면, 어떻게 알아? 도로 반환할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번 시험에 뭐 하면? 패스하면 준다는 얘기고, 이거는 일단 아파트를 보고 주고, 꼭 시험에 뭐 하길 바란다? 패스하길 바라고, 만약에 시험을 뭐 하자면, 패스 못하면 도로 뭐하라? 반환하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갑하고 을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 임대차는 자, 2편 물권 소속일까요? 3편 채권 소속일까요? 채권이에요. 소속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면서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다 갔네. 30일이네, 그죠? 내일은 4월 1일이고, 그죠? 금방 가죠? 자, 임대차면서, 자, 3월 30일 하면서, 기간을 정해야 되겠지, 기간. 그죠? 그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자, 2015년, 자, 5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내년 2016년 4월 며칠까지 30일까지 하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한다는 말이죠, 그죠? 이 패스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예?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뭐야?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자, 이 날짜 오는 거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확실 불확실? 확실합니다. 자, 그럼 여기 준다는 얘기는 증여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 증여. 자, 그러면 증여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응? 증여는 뭐다?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 불확실하다, 여기 확실하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것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의 의존은 뭐다?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처럼 확실한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다? 네, 그러면 이 증여는 법률행위 이다 아니다? 이다죠? 그럼 뭐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아니, 계약은 그러면 체결했냐고? 계약은, 그러니까 합의가 있었냐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 뭐 합의가 있었느냐 물어봤어. 합의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달라갈 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뭐가 되지? 성취가 돼야지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 기한은 제일 먼저 중요한 뭐냐면 성립 요건에 안 들어가 있고 효력에 들어가 있어요. 뭐 들었다고요? 성취가 되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일단 효력이 뭐였다가 발생했다가 안 되면 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이름 뭐라 한다? 조건.
조건은 뭐한 거? 불확실. 기한은 확실한 거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 157페이지 거기 서설해 보시면 조건하고 뭐다? 기한에서 가로 1번에서 확실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한다? 조건. 그래서 여기 조건 가로 1번에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이와 같이 법령이 뭐 있어요? 효력의 발생 또는 뭐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뭐라 한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거기 효력이에요. 효력.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챕터 6 맨 꼭대기 위에다가 성립 X 효력 동그라미라고 크게 적어놓으세요. 맨 꼭대기 위에다가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 아니고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다? 효력 요건. 성립과 총칙은 효력을 자꾸 구별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밑에 또 가로 2번은 임대차 기간 정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확실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뭐다? 기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과 기한을 계약할 때 적절히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세요. 자, 조건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하는 것? 발생하는 것이 뭐고요? 정지 조건이고 일단 효력을 뭐 했다가 발생시켰다가 효력이 뭐하는 것? 소멸하는 것이 뭐다? 해제 조건. 자,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조건이고 이번 시험에 뭐하면? 패스하면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이거는 그러면 정지 해제 조건은 기억하는 방법은 정지 조건 그대로 두고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두고 요 위에다가 발생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돼.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할 수 있어. 자, 효력이 뭐가 돼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이게 올라가서 딱 되면 발생시키는 것이 무슨 조건?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고? 정지 조건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일단 뭐 했다가? 발생시켰다가. 예?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예? 해제되는 것. 해제는 뭐 하는 거죠? 소멸시키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정지했다가 성취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는 것. 이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를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응? 있긴 있는데 의미가 여러분 머릿속에 납득이 돼야 되죠, 스스로. 아,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그 문장들은 아직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약 판례사입니다. 약혼 예물 수수하네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혼인 불성립 가로 묶으시고요. 해제 조건 가로 묶으시고요. 증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게 다야. 뭐라고요?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 증여. 자, 해제 조건은 뭐죠? 일단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로서 일단 효력은 발생시켰다가 조건이 뭐죠?
혼인이 불성립되면 증여한 것을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그 뒤에 증여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무슨 예물? 혼인 예물은, 자, 혼인이 성립, 가로 묶으셔야 돼요. 혼인이 뭐가 되세요?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누구 거? 며느리 소유라로 본 조치는 뭐하다? 정당하다. 도대체 뭔 얘기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 약혼식 때 예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뭘 줬다고요? 자, 약혼했을 때 누가 예물을 줬을까요? 약혼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데? 에? 감 남아하고 뭐요? 을 여가 하는데 이 남자의 병이라는 에? 어머니께서 상당한 양의 예물을 줬겠지. 여기다가 누구한테? 예쁘니까. 에? 만약에 예물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에? 한 10억 원을 줬다 가정합시다. 여러 가지 뭐 선물 했겠지.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거? 증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약혼 했으면 예쁘니까 좋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혼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뭐야? 어디 가니까 또 뭐 파혼이라는 사람도 있어. 혼인이지, 혼인이지. 혼인. 자, 혼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혼인은 언제 결혼시켰잖아. 혼인 신고했잖아. 그럼 누구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혼인이 만약에 뭐가 안 되면, 불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 갖고 있던, 을이 갖고 있던 예물 있잖아요. 이 예물을 도로 뭐 해야 돼, 도로? 이게 반하는 건, 뭐, 법을 알든 모르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 약혼식 때 예물을 줬잖아. 근데 혼인이 만약에 뭐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면, 도로 뭐 해, 도로? 그 주는 게 예의지, 당연히. 그게 뭐야? 약혼시 주는 예물은 뭐라고요? 혼인. 불성립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뭐 했다가? 효력 발생했잖아, 지금. 그래도 혼인이 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 뭐 한다? 반환하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혼인이 불성립이 아니고 혼인이 만약에 뭐가 돼 있으면, 혼인이 뭐가 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혼인 성립되는 순간 예물은 놓을 거다, 이제. 확정적으로 놓을 거다. 확정 놓을 거다. 며느리 거란 얘기예요. 을려랄 거. 그러니까 효력이 뭐 있다가 발생을 하는데 완전한 게 아니지. 불완전한 상태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뭐가 되면? 성립이 되면 완전히 놓을 거다. 며느리 거예요. 근데 이제 뭔 일이 발생했냐면은 혼인이 뭐가 돼서, 불성립이 아니고 혼인이 뭐가 됐어요? 성립돼서 완전히 누울 거야. 며느리께 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겠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약이 오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을리한테 뭐합니까? 내가 약혼시대 준 예물 있지? 이거 도로 뭐하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뭐 해놓고 가버려, 그냥. 다 던져놓고 할 텐데, 법을 알았나봐. 그냥 들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께서 뭐예요? 열받으셔가지고 법원에 뭐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겼다, 시어머니가 이겼다, 며느리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름이 남아 있겠죠? 누구한테 깨져가지고 이거 열 받아서 고한 거예요. 뭐 받아서? 열 받아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시어머니 되실 분들 잘 들으세요.
장차 혹시 며느리가 예쁘면 이 예물을 저기서 주지 마세요. 여기서 주지 마시고 절대 약혼시 주지 마시고요. 혼인한 다음에 뭐한 다음에 혼인신고 된 다음에 그때 며느리 불려서 뭐요? 증여를 하면서 웃으면서 혹시 깨지면 놓고 나가기. 예? 뭐 한다고? 아니 증여하면서 혹시 뭐하면 만약에 뭐하면 깨지면 도로 뭐야 놓고 나가기.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놓고 나가야 돼. 그래서 주는 시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언제 주지 마시고, 주지 마시고 언제 혼인한 다음에 주면서 웃으면서 어? 깨지면 도로 뭐하기 놓고 나가기. 그렇게 놓고서 출발했으면, 이혼했으면 놓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 있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말이 중요하다고. 혼인 불성립 무슨 조건? 이 문장을 안 그래도 이게 뭐야? 혼인이 뭐야? 불성립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뭐한다? 증여거든요. 이 글자를 참 많이 놓고서 뭐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을 뭐하는 거야? 해제 조건 일단 발생시킨단 말이야. 발생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증여로서. 발생했잖아. 발생했는데 조건이 뭐야? 아니, 혼인이 뭐가 되면, 그러니까 아 혼인이 뭐가 되면 이렇게 해서 불성립되면 도로 뭐하기? 해제, 소멸한다.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뭐야 여기 혼인? 요걸 써놓으라고 거기 맨 꼭대기 위에다가 요거 혼인 불성립, 그 밑에다가 해제 조건, 밑에다가 뭐요? 증여. 그렇게 3단계로 놓고서요. 아 요게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이 순서 중에 뭐라고 여기? 혼인 불성립, 밑에다가 해제 조건, 뭐다? 증여. 아 그러면 해제 조건이 뭐지? 일단 체력을 뭐 이렇게 발생시켰다가 혼인이 성립되면 문제가 없는데 혼인이 뭐가 되면 도로 내놓으라 그런 얘기지. 에?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잠시 뭐예요? 머물러주기. 그냥 이해하는 척하면 안 되고요. 진짜 자기가 스스로 뭐 할 때까지, 아니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고민하고 머물고 고민하시라고요. 요게 깨지면 그 뒤에 해제 조건 이야기들은 다 내 거야. 한 세 군데서 나오거든, 세 군데서.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160페이지. 151점. 무슨 조건? 가장 조건 나와요. 그 뒤에 있는 조건들은요, 조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자, 151조 중요한 조문입니다. 151조 타이틀 제목이 뭐죠? 160페이지 151조 있습니다. 불법 조건 있죠? 시고 그 다음에 자 151조 1항이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그걸 가로묶고서 두 글자로 표현한 말이 불법입니다. 쓰지 마세요. 그 위에 제목 있잖아요. 151조에. 에? 그 조건이 불법인데 그 법령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해요. 자, 불법은 103조 무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3조 무효를 조건으로 붙인 경우죠. 그 대표적 얘가 밑에 또 판례 또 하나 있어요. 밑에 중앙에 있죠? 응? 또 뭐라고 돼 있어?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증여.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여기 뭐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부처 첩관계가 뭐예요? 에?
부적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했다? 똑같이 해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일단 뭐 하는데? 일단 내가 증여 주는데, 조건이 뭐야? 이 관계가 뭐 하면? 끝나면 도로 뭐 하기? 내놓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내놓기 싫으면 계속 뭐 하자? 부적 관계를 계속 뭐 하자? 유지하자, 뭐 그런 취지지. 이건 사회 질서에 반하지. 그러니까 이 조건도 뭐고요? 이 조건도 무효고, 이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합동행위다? 그러면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면 증여라는 법률행위도 뭐예요? 무효. 다 무효. 아셨어요? 그러면 뭐 하기 전이면? 주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if 만약에 뭐 했다? 이행이 다 끝났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끝나면 반환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예? 타당성, 적법성. 타당성 얘기야. 그래서 151조 1항 불법 조건 밑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151조 2항을 보세요. 몇 항이요? 조문에 계속 보시면 돼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됐죠? 그럼 여기 이미 성취한 것, 그걸 한자로 풀이하면 이미기자 이룰성자. 그래서 151조의 제목이 있어요. 기성, 기성. 이미기자 이룰성자. 여러분들 양복 맞춘 복 있고 뭐가 있어요? 기성복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그러면 이미 성취한 것 가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 가로 묶으시고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가로 묶으세요. 조건 없는 뭐라고요? 법률행위. 즉 조건 없이 주겠다는 그런 뜻이야. 즉 유효하다는 뜻. 근데 그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뭐다? 무효.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뭐하면 뜨면 내가 이 아파트 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그냥 아낌없이 너한테 뭐야? 뭐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반대말은? 반대말은 뭐야? 내일 해가 어디서 뜨면? 자, 서쪽에서 뜨면 이 아파트를 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결코 너한테 뭐야? 주지 않겠다는 말장난이겠지. 그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그럼 내일 안 가도 이미 기성, 이미 기자, 기성 조건이라고요. 아셨어요? 내일 안 가도 이미 조건은 뭐야? 성취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뭐 하게 되면 이거 주겠다는 얘기는 정지 조건이죠? 응? 정지 조건이니까 무슨 조건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아낌없이 주련다. 조건 없이 뭐 하겠다? 드리겠다는 뜻이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기성은 이미 조건이 뭐가 돼 있으므로 플러스 했단 말이야.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아까 이제 정지했다가 성취되면 발생. 발생은 플러스지.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응? 플러스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그런 얘기야. 응? 그 다음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절대 없지. 그럼 내일 안 가도
성실되어 없는 걸 불능이라고 그래. 무슨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 아파트 준다는 얘기는 무슨 조건이야? 정지 조건인데 정지 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플러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응? 마이너스 무효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우지 마시고 에? 이것도 뭐 기, 정, 조 또 이게 뭐야 불, 정, 무 그런 암기법도 있는데 그건 지금은 권해드릴 수 없고요. 지금은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1항 2항하고 몇 항? 3항을 얘기하는 거야. 3항 볼까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뭐 할 수 없어요? 성취할 수가 없어.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불능이거든. 그 조건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그 조건이 정지 조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하기? 계산해 보기. 자 거기는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무슨 조건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뭐다? 응? 이 기성이 플러스란 말이야. 정지가 뭐야? 플러스니까 플러스 된단 말이야. 이게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다음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기성은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무효. 다음 불능 조건이 예? 정지 조건이다. 그러면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불능은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 이게 이렇게 있다가 뒤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뒤집어서. 자 정지 조건이 불능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정지가 불능이야. 그럼 정지는 플러스를 가기 위한 거지. 에? 그 다음 뭐야? 불능은 마이너스니까 정지가 불능이면 마이너스. 뒤바뀌어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걸 굳이 뭐 기정조, 기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확히 하세요. 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숫자 그것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161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자 제일 첫 번째가 무슨 행위가 있어요? 신분행위란 말 있어요. 무슨 행위? 가족행위가 있네요. 자 민법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자 민법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민법 구조는 예? 총 칙이 1편이죠. 2편이 뭐죠? 물권. 3편이 그 2편 3편을 묶어서 재산법이라 하지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을 묶어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 해서 옛날엔 신분법이라 신분법. 그러면 재산법상 법률 행위도 있고 또 무슨 법상? 신분법상 무슨 행위도 있다? 법률 행위도 존재한다. 그래서 재산법상 법령행위를 네 글자로 줄인 말이 뭐다? 아니 이렇게 네 글자면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그래서 무슨 행위? 재산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신분법상 법령행위는 신분과 행위 묶어서 무슨 행위? 신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재산법상 법률의 가장 대표 계약은 뭐야? 매매. 에? 신분행위의 가장 대표 계약은 뭘까요? 증여는 재산행위고 에? 유효는 단독행위고 혼인이란 말이야. 혼인 가장 대표란 말이야. 신분행위의 계약 가장 대표가 뭐라고요? 혼인이야. 그러니까 외국은 혼인도 계약이다 생각이.
계약이니까 계약은 뭐 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동양은 특히 한국과 중국은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건물이 뭐야? 팥불이 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헤어지면 굉장히 뭐야? 이상한 것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뭐고요? 재산행위, 혼인, 신분행위.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공부한 중에서 당사자 지나서 목적 지나서 에? 화가적타 지나서 의사표시 들어가서 공부한 적 있죠? 무슨 표시? 자, 의사표시 3단계 시작. 1단계 양심 있어야지. 의사표시 3단계 일치와 불일치가 있고,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 알고 하는 것을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정신없겠지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계속 잊을만 하면 제가 던지잖아. 3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재산행위에 적용을 해요? 신분행위에 적용을 해요? 응? 이 재산행위에 적용을 하는 거지 어디 적용하는 게 아니다. 신분행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특히 혼인은 표의자 진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의자 진위가 절대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 재산법상 매매할 때는 표의자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표시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 상대방도 뭐예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7조 뭐 있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면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단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지. 근데 혼인은 어떻게? 혼인은 혹시 진이 아닌 혼인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가끔 뭐 어디 상처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열받아서 결혼한 사람도 가끔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혼인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야 욱해가지고 뭐야 그럼 혼인하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뭐까지 보내? 초대장 다 보내죠. 요즘 초대장 이게 뭐 저 편지로 보냅니까?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 보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다 알렸어. 그래서 마음이 갈등 있는 거야. 이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 치면 때문에 뭐야 결혼 시작한 거야. 가면 이제 뭐 주례생이 뭐 하겠어요? 줄 하겠지. 근데 그 옛날에 남자가 저 뒤에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물어봐요. 주례 선생이 남자한테 뭐라고. 여자 사랑하느냐. 남자는 뭐야? 예 하겠지. 그 다음에 물어봐. 여자한테 이 분을 사랑합니까? 물어봤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니요 하라고 그래. 거기서. 그리고 나와서 탁 도망가. 그럼 남자가 열받아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 표시된 대로 뭐한 대로 우리 혼인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신당한 판사가 뭐라고요? 표시된 대로 둘이 뭐하라? 혼인하라. 왜? 남자는 저 여자분의 마음속 진연을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시는 유효다. 이렇게 만약에 땅땅땅땅 해가지고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다음 곳은 뭐야? 뭐 뻔하잖아.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뭐야? 표의자 뭐야? 진위가 중요한 거지 표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자가 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갔겠죠. 준비했잖아.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멘붕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완전 뭐 된 거야. 그 결혼식 때에서 완전히 뭐 팔린 거야. 아니 뭐 팔린 거야. 그 결혼식장에서 팔린 거 아니야. 그 정신적 충격의 위자료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와 뭐야? 내 정신적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런 거 요구해서 돈으로 해서 이렇게 뭐야? 배상 받는 것 뿐이지. 억지로 뭐 할 수는 없는 거다? 혼인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기억하지 마. 그냥 의사표시는 몇 조 적용 없다? 예? 신분행위는 뭐 하잖아? 적용하지 않아.
어디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 의사표시 공부하는 데 공부한 게 뭐야? 대리 공부했지. 대리할 때 대리권 전제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대리할 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러면 그게 성립요건이야 효력요건이야? 왜요? 대리권 있으면 있을 유자 유권 대리. 그럼 효력이 1, 2, 3, 4 중에서 4번 확정 유로 가겠죠. 근데 얘가 대리권이 없네. 없을 무. 무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1번. 1번 뭐야? 불확정. 그러니까 무효니까 효력 요건 얘기지. 무슨 요건 얘기 아니다. 성립 요건 아니야. 그러면 매매는 대리를 대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근데 혼인을 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바쁘니까 을한테 대리권 줍니다. 네가 가서 뭐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혼인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대리도 안 돼요. 다음에 혼인할 때 조건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할 때는 조건 붙여도 관계 없겠지. 혼인 신고할 때 거기다 특딱 달았어. 지금 3년 내 집 마련하지 못하면 이 혼인 없던 걸로 함. 그건 조건 붙여서 들어갈 수 있냐고.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뭐 결혼할 때 뭐 열쇠 세 개를 해야지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혼인 신고에다가는 뭐 붙이면 안 된다? 조건 붙이면 안 돼. 그 다음 아까 기한이 뭐 있었어? 기한이. 몇 년부터 있잖아요. 매매할 때는 기한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적용된단 말이야. 혼인할 때 이 기한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했으면 좋겠죠. 네? 몇 년부터? 2015년부터 해서 딱 5년. 2000몇 년? 예? 2020년까지.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해서 뭐 해보고 갱신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말 없으면 무슨 갱신? 묵시 갱신이 이뤄지거나 아예 깨거나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기한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혼인할 때 뭐 붙이면 안 된다. 기한 인정 안 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자기들끼리 야 딱 3년만 살고 끝내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근데 혼인 신고하면서 거기다 뭐 기한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아 총칙은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범위의 총칙은 아 타켓이 어디구나. 무슨 행위가 아니고 신분법이 아니라고. 왜? 아 여러분들 지금 이 미래 중개업자는 가서 뭘 중개하는 거야? 설마 남녀 만나서 그 중개하는 거 아니겠지. 재산 거래를 뭐 하는 거야? 중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 딱 갖고 총칙은 어디의 총칙이구나. 신분행위의 총칙이 아니고 어디? 재산의 총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지금 처음에 말씀 안 드리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게 낫지. 의사표시 하나 가서 또 까먹지 마시고 전체 큰 기준 갖고 놓으세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뭐 붙이면 안 된다. 조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도 원칙이겠지. 에? 다 알겠습니까? 원칙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신분행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의 유언은 뭐다? 유언은 신분행위지만 거기다 뭐 붙여도 좋다?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겠죠?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행위는 요식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요식행위는 방식을 구비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그런데다 뭐 붙이면 안 된다? 조건 붙여서는 안 돼요. 다만 그 밑에 이제 어음 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발행된 어음에다가 이 어음 내가 보증 쓰겠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죠. 어음 보증은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붙여도 좋다? 조건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가로 열고 일방적 가로 닫으세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동의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조건 붙이면 상대방은 너무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 붙여서는 안 돼요. 특히 거기 추인 있죠. 응? 이 추인을 우리가 무권 대리해서 막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뭐죠? 최상철이죠. 그럼 추인은 누구 거야? 본인 거야? 무권 대리인 거야? 상대방 거야? 그럼 본인이 추인할 때는 에? 그거 전부 추인을 해야 되지. 일부 뭐하거나 추인한다거나 아니면 추인에 뭐 붙이면 조건 붙이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상식 생각해보란 말이야. 아니 미성 아니 뭐야 막나니 아들이 계약한 거 있잖아. 그 계약을 전부 뭐하든지 몽땅 추인하는 것이지.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겠다. 이건 상대방이 뭐하지 않는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겠지. 또 거기다 뭐 붙인다? 조건 붙이는 것도 상대방이 뭘 해줘야지만이 동의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붙여서는 안 된다. 추인할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해. 뭐 할 때? 추인할 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예외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이 뭐 하거나 뭐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준다면 거기 채무 면제하는 거 있죠? 너의 빚을 탕감하노라. 빚 탕감해 주는 거 아무런 불이익이 없죠? 또 유증도 단독행위예요. 윤으로 뭐 하는 거? 증여하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참고해 두세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150조가 있어요.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 행위. 요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1항.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뭐요? 성취를 뭐요? 방해한 때. 조건 성취 방해한 때 가로 묶어보세요. 자,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처음에는 합격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빈말했는데 진짜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가가지고 뭐예요? 내일 시험 잘 보라고 예? 예? 바카스를 하나 따지면서 매겠습니다. 수면제입니다. 시험 못 봤어. 조건 성취는 뭐 했어요? 방해했죠. 시험 못 봤어. 그래서 아침에 깨서 시험 못 봤으면 뭐예요? 조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거꾸로 두 번째는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뭐예요? 성취시킨 때 반대죠? 거꾸로 시험 볼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 대리 시험을 치게끔 하는 경우 잘못됐죠? 부정행했죠? 비록 시험은 뭐에도 있지만 합격도 있지만 그 알게 되면 조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문장 그대로만 읽으세요. 자, 다음에 우측 가셔서 5번 제일 중요한 것은 149조 별표 몇 조? 149조 조건 부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뜻이야.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의 처분 등등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요?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가능하고요. 보전도 가능하고 담보. 근데 전부 다 조건부로 들어가요. 조건부로 처분할 수 있고 조건부로 상속받을 수 있고 뭐 조건부 상속 같은 경우는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사망했어. 시험 보고 뭐 했다고요? 사망했어. 그러면 조건부 권리가 상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날 합격이 돼 있으면 조건부 권리가 뭐가 돼 있으므로 상속되어 있으므로 상속이랑 가서 뭐요? 주세요. 그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권리는 뭐 된다? 상속. 자, 그 다음에 보존 있죠? 그 보존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맨 꼭대기로 오르셔가지고 이 보존 연관된 게 뭐냐면 가등기. 무슨 등기?
자,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럼 장래, 합격하면 장래 등청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죠. 장래 그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붙일 수 있어. 가등기 붙여놓으면 공부가 잘 될 거야. 그다 합격하면 가서 뭐 해보려면 돼요? 본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존할 때는 뭐요? 가등기. 이때 나올 거예요. 가등기 또는 뭐로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자주 나와. 그게. 그 조문 자체가 149조가. 다음에 이제 147조 조건성 지효과 밑에 있네요. 자,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뭐예요? 성취한 때로부터. 자, 이 때로부터 위에다가요. 그때부터 그런 뜻이야.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 있는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언제요?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뭐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하죠.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약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합격할 때까지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과실은 누구 거예요? 갑이 을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서 뭐 했어요? 이번 시험에 뭐 하면? 패스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임은 갑거야 을거야? 갑거죠. 왜?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누구거다? 갑거. 그래서 언제부터? 합격한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임대차한 아파트를 그 네가 안고 가져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야. 예? 그럼 합격하기 전까지는 월세는 누구 거야? 언제부터 그러면 옳은? 그때부터 발생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근데 거기다 특약 따라가지고 합격한 보너스로 내가 받은 차임 다 줄게 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거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사망이야.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는데 특약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세요. 사망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기한 165페이지. 자, 기한의 종류에서요. 시기하고 뭐 있는 거? 종기. 거기다가 별표하시면 돼요. 자, 이 기한의 종류, 시기 종기는 시작한다, 끝낸다 좋은데, 자, 그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보세요. 자, 몇 주하고 몇 주가 딱 비교가 돼 있다. 그거 비교해 봅시다. 방금 전에 했었어요. 147조 했었죠? 2항도 했었죠? 예? 그럼 147조 그 양쪽 조문을 비교하는 방법은 147조 3항을 박스 하는 거야. 몇 항이요? 자, 그게 도대체 뭘까? 이거 지워서 지우겠다. 그러면 자, 갑이 자 A한테 임대차한 아파트 자 보증금 자 1,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그렇고 이걸 누구한테? 을한테 뭐한 겁니까? 조건부로 증의했어요. 합격하면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 합격할 때까지가 10개월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뭐가 되면? 합격되면 차임은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을이 합격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합격하기 전까지 차임은 누께 아니고 을께 아니고 누거란 거예요. 을께 아니고 갑거란 얘기예요. 합격하면 그때부터 발생하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갑기 아니고 누 거라는 얘기죠. 을거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특약을 맺어서 뭘 맺어서 응? 아파트 소유권은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거슬러 상관없어. 여기까지 뭐 할 수 있다? 뭐 해서 소급해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인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147조 3항이란 뜻이에요. 몇 항? 3항.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야? 조건은 147조 1항 2항에 따라서 조건은 1항 2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발생하니까 뭐가 없어요? 예?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망 때문에 예외적으로 응? 소급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뭘 맺으면 특약에 의해서 그 사망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 얘기지. 근데 아까 여기 기한 있었지. 아까 기간 어떻게 정했어요? 여기 2015년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정했잖아 이렇게. 근데 특약을 갖다가 또 달았어. 특약에는 뭐라 달았더니만 특약 해놓고 뭐라 하냐면 우리 임대차는 2015년 4월 15일부터 해서 2016년 3월 15일까지 하자. 이렇게 만약에 특약을 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 계약서를 보니까 기간이 두 개나 있어. 앞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맨 밑에 보니까 특약사항은 또 이렇게 돼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두 가지 어느 걸 원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걸 원한다는 거야? 이걸 원한다는 거야? 이걸 원한다겠지. 그러면 특약 달 필요가 없지 않아요? 특약 달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오늘 3월 30일이니까 그냥 언제부터 4월 15일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확실히 날짜를 알고 날짜는 확실히 도래할 거 아니야. 그걸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하자 그러면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152조의 3항이 없는 거야. 보세요. 이 조문이 이게 딱 위치가 딱 맞으면 딱 비교가 되고 147조 1항하고 152조의 같은 점이 뭐냐면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단 말이 같아요. 해제 조건과 종기의 같은 점은 끝에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같단 말이야. 근데 152조는 몇 항이 없어? 왜 없어? 아니 오늘 시점에서 날짜가 분명히 뻔하잖아. 그걸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기간 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한은 뭐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을 맺어서 소급표 절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52조는 몇 항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가 왼쪽 오른쪽 조문을 비교해 드린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원칙과 예외가 있죠. 근데 기한은 원칙 예외 그런 것이 없고 특약을 맺어도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메뉴에다 한번 써보세요. 메뉴에다가 기한, 화살표, 원칙적, 소급표 없다. 기한, 화살표, 원칙적, 소급표 없다. 이 문장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 기한은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다는 얘기네. 아니 그 문장에 지금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 예외적으로 소급표 있다는 얘기하냐?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 아니지. 틀린 질문이지. 아니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소급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문장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아 그러니까 그 조문을 보고 잘 생각해봐. 147조는 사망이 있는데 152조는 매탕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특약을 달아서 거슬러 올라가서 정하면 안 되고 그냥 지들이 처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조건 기한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물건 갈게요.